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이 다리스방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극감행 패턴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운행 패턴은 저번 시간들에 다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극감행 패턴을 만들 때는 운행 패턴을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죠. 자, 제가 다리스펙 극감행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극감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극감 패턴은 제가 직접 패턴을 만들지 않고 자,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듣고 극감 패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는데요. 자, 우선 원본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본 운행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 운행 패턴을 근거로 해서 극감 패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패치, 기링 패치, 그 다음에 핸들 패치, 자,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가장자리에 0.4씩 사방 시접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핸들 싸개 있죠. 핸들 싸개는 0.6. 자, 여기에 밑에 부분에 봉제로 이음질을 해야 됩니다. 바느질로 이음질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가장자리하고 여기는 0.4 정도 줘도 사실 가능합니다. 0.4 정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운행 패턴인데요. 자, 운행 패턴으로 2차 정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재단을 해가지고요. 운행 패턴으로 마지막 재단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덮개죠. 자, 덮개는 자, 0점 자, 여기는 힘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0.5 뭐 0.4 줘도 관계없고요. 자, 여기는 조금 더 휘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0.6 주시고 자, 여기도 0.5 주시고 자, 이렇게 시접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창틀이죠. 창틀은 뭐 0.4만 줘도 되겠습니다. 사방 안감에 들어간 창틀이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판 극감인데요. 자, 밑판 극감은 0.5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 0.5 운행 패턴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금밭을 그려서 0.5 시접을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앞판 극감이죠. 자, 앞판 극감인데 자, 앞판 극감은 자, 윗부분에 0.4 자, 옆구리 부분은 자, 0.8 정도 주세요. 자, 여기 붙임질하는 부분입니다. 0.8 정도 주시고요. 자, 밑부분은 0.9 주세요. 0.9 자, 여기는 나중에 왁구를 이렇게 밑판 심을 가지고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앞판은 자, 여기가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앞판 쪽이죠. 자, 앞판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판이 위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것은 뭐 설정입니다. 뒷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앞판이 위로 얹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것은 지금 그 단면질식 그 방법이기 때문에 엣지 라인이 요 엣지 라인이 전면에서 봤을 때 엣지 라인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판을 단면질 하고 앞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판에 붙임줄 시작 밑으로 들어가는 그 0.8, 0.75 해도 되겠죠? 자, 조금 넓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0.8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앞판 극감에 자 기재행 패턴들을 기재를 해 놓는데요. 자, 어깨끈 극감 자 3cm 넓이로 110cm 길이로 2매를 재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핸들 극감 아까의 그 이거 극감이죠. 이걸 조금 더 크게 자르는 겁니다. 3cm 곱하기 40cm입니다. 길이가 크게 잘라서 나중에 이것으로 정재단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후레임 싸개 장식 있죠. 장식을 싸야 되는데 자 프레임을 싸는 것은 자 6.5cm 폭에 50cm로 이렇게 재단을 두 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감 바인딩 안감 쪽에 오픈 포켓에 위에 바인딩이 들어가죠. 자, 그 1.8 27c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재행 패턴이 다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에 자, 뒷판인데요. 자, 앞판과 뒷판은 다르죠. 크기가 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달라지죠. 자, 그래서 차이가 나죠. 충분히 차이 납니다. 자, 옆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높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뒷판, 앞판 따로 해야죠. 자, 뒷판 극감은 동일합니다. 0.4 주고요. 자, 여기도 0.4만 주면 되겠죠. 자, 0.4만 주면 됩니다. 요 단면질입니다. 뒷판은 여기 단면질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0.9, 0.9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극감이 다 됐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없죠. 극감이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안감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